걔가 아침에 일찌감치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 보세요. 벌써 왔다 갔다고요? 예예. 예. 뭐 와서 뭐 하고 가셨어요? 여인이 갑자기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간 걸까? 안성결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 취재 중에 왔나 봐요. 아,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네. 선생님, 그날 오셔서는 뭐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날 왔길래 여기 나 방에서 이제 밥 먹고 좀 한참 있다가 이제 커피 좀 먹으려고 했는데 문을 창문을 막 두드리더라고. 네. 여인이 찾아왔던 날 아침 안성열 씨 집 앞 CCTV. 지금 차 한 대가 들어왔고 누가 내리는데요. 아, 이 여성인가 봅니다. 지금 당시 CCTV에 찍힌 모습이에요. 아하. 놀라운 게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멀리 도망가지 않고 지금 있어요. 아하. 대단하신 거죠. 피해자를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근데 서슴없이 집으로 들어선 그녀는 집안 곳곳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으로 왔습니다. 장화를 벗기 쉽게 살짝 벗어둔 뒤 무언가를 결심한 듯 머리를 풀어 다시 한번 질끈 동여맵니다. 여인은 왜 안성열 씨를 찾아온 걸까? 외국에서 가게를 뭐 저기 거기 상다리 있게 그 가게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뭐 장사를 해가지고서 나를 뭐 그 물건 사가지고 오고 이제 이런 거 또 시킬라 그러더라고. 가게 오픈하신다고 하는데 있잖아요. 예예. 예. 거기 뭐 어딘지 위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바로 강변으로 끝나자마자 우측으로 보면 바로 있어요, 바로 건물이. 근처 시내에서 식당을 개업할 거라 말하며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 근데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원주 나가고 나 어린아이가 하나씩 원주 보이고 나가는 중이었지. 여인이 식당 개업 준비를 위해 시내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안 보이겠죠? 만났다. 나왔어. 전화통. 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포착합니다. CCTV 속 모습과 비교 확실합니다. 자, 멀리서 포착됩니다. 네, 이분. 아하. 네. 아, 이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꽃뱀 같이는 보이진 않는데, 그렇죠? 예. 일반적인 수수한 얼굴인데,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속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반인인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여인. 뭔가 한참 이야기하다 다시 차에 올라탑니다. 간다. 과연 그녀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뒤를 쫓아가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선을 바꾸더니 떠돌리는 건가? 도로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급하게 차에서 내린 제작진 역시 그녀를 따라 골목으로 향합니다. 골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한 가게 앞에 멈춰섭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그녀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그릇.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듯합니다. 곧이어 다시 어디론가로 향하는 여인. 그런데 그녀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 그러다 주차장에 있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벤치에 앉아 한 남성과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듯 보입니다. 자리를 옮겨서도 계속되는 이야기. 또 다른 남성은 누구이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가는 곳마다 남성과 있는 네.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네. 네. 심상치 않은 분위기.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또다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하다 결국 여인이 일어나고 차로 돌아와 또다시 어디론가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런데 가지마. 오, 걸렸어, 신호. 정찰 수밖에 없는 상황. 아하, 이게 영화 한 장면 같아요. 꼭 이럴 때 신호는 걸려요. 아하. 아, 참네, 또.